대장장이네 아들 춘다가 말했다. 위대한 지혜로운 성인 눈을 뜬 어른 진리의 주인 집착을 떠난 최고의 인간 뛰어난 마부께 저는 묻겠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수행자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스승은 대답하셨다. 준다연이 내 종로에 수행자가 있고 다섯 번째는 없느니라. 지금 그 물음에 답하겠다. 도의 승리자 도를 말하는 사람 도에 의해 사는 사람 그리고 도를 더럽히는 자이니라. 대장장이 준다가 말했다. 눈을 뜬 사람은 누구를 가리켜 도의 승리자라고 부르십니까? 도를 말하는 사람은 어째서 다른 사람과 견줄 수 없으며 도에 의해 산다는 것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를 더럽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욕을 넘어서고 고뇌를 이기고 열반을 즐기며 탐욕을 버리고 신들을 포함한 세계를 이끄는 사람이란 사람을 도의 승리자라고 눈을 뜬 사람들은 말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떤가는 것을 가장 어떤가는 것으로 알 벌서라고 판별하는 사람 의욕을 버리고 동요하지 않는 성인을 수행자 중에서 둘째로 도를 말하는 사람이라 부른다. 잘 설명된 진리의 말씀인 도의 의지에 살면서 스스로 절제하고 깊이 생각해 잘못된 말을 하지 않는 사람 수행자 중에서 첫째로 도에 의해 사는 사람이라 부른다. 맹세한 계율을 잘 지키는 채 하지만 고집 세고 가문을 더럽히며 오만하고 남을 속이며 자제력 없고 말 많고 그러면서 잘난 채 하는 사람을 가리켜 도를 더럽히는 자라고 한다. 학식이 있고 현명한 제가 수행자 그들 내 종류의 수행자는 다 이와 같다고 알아. 그들을 통찰하여 그와 같음을 보더라도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 그는 더럽혀진 것과 더럽혀지지 않은 것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않는 자는 혼동할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거룩한 스승께서는 사파티에 쟀다. 수배로 온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장자의 동산에 계셨다. 그때 모습이 아름다운 한 신이 한밤중을 지나 쟀다. 숲을 두루 비춘 스승께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예의를 갖춰 절한 뒤 한쪽에 서서 시로서 물었다. 파멸하는 사람에 대해서 곧다마께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파멸에 이르는 문은 어떤 것입니까? 스승께
것은 파멸의 문이다.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둘째 파멸의 문입니다. 스승님 셋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못했나? 참자는 버릇이 있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버릇이 분발하여 청진하지 않고 게으르며 결핍하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셋째 파멸의 문입니다. 스승님 넷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자기는 풍족하게 살고 있으면서 늙고 병든 부모는 돌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파멸의 문이다.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넷째 파멸의 문입니다. 스승님 다섯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바라문이나 사문 또는 간식하는 이를 거짓말로 속인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섯째 파멸의 문입니다. 스승님 여섯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재물과 먹을 것이 풍족한 사람이 그것을 혼자서만 차지한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섯째 파멸의 문입니다. 스승님 일곱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혈통을 뽐내고 재산과 가문을 자랑하면서 자기 친척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파멸의 문이다.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일곱째 파멸의 문입니다. 스승님 여덟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여자에게 미치고 술과 도박에 빠져 버는 대로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파멸의 문이다.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덟째 파멸의 문입니다. 스승님 아홉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자기 아내로 만족하지 않고 매천도와 놀아고 남의 아내와 어울린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홉째 파멸의 문입니다. 스승님 열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한창 때가 지난 남자가 단발 열매처럼 불룩한 척 가슴을 가진 젊은 여인을 유혹한 그녀에게 질투하는 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열째 파멸의 문입니다. 스승님 열한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술과 고기 맛에 빠져 재물을 내쁘게 쓰는
같은 여자나 남자에게 집안일을 맡긴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11번째 파멸의 문입니다. 스승님 12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샤트리아 집안에 태어난 사람. 권세는 작은데 욕망만 커서 이 세상에서 왕위를 얻고자 한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세상에는 이와 같은 파멸의 문이 있다는 것을 잘 살펴 현자와 성인들은 진리를 보고 행복한 세계에 이른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거룩한 스승께서는 사바티에 잿다소 외로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장자의 동산에 계셨다. 그때 스승께서는 오전에 발릴 때와 가사를 걸치고 밥을 빌러 사바티에 들어가셨다. 그때 불을 섬기는 바람은 바라도 바자의 집에는 성화가 켜지고 재물이 올려져 있었다. 스승은 사바티의 거리에서 딱 바라면서 그의 집에 가까이 가셨다. 불을 섬기는 바라드 바자는 스승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말했다. 각가 중화 거기 섰거라. 엉터리 사무나 거기 천한 놈아 거기 섰거라. 이렇게 당한 스승께서는 불을 섬기는 바람은 바라드 바자에게 말씀하셨다. 바라문이여, 도대체 당신은 어떤 사람이 참으로 선한 사람인지 알고나 있어. 보탐하여 나는 사람을 천하게 만드는 조건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쪼록 사람을 천하게 만드는 조건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나에게 그 이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바라문이, 그러면 주의 깊게 잘 들으시오. 내가 말해 주겠소. 내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불을 섬기는 바람은 바라드 바자는 스승께 대답했다. 또 사람을 천하게 만드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 스승은 말씀하셨다. 화를 잘 내고 원한을 쉽게 품으며 성질이 못돼 남의 미덕을 덮어버리고 그릇된 생각으로 음모를 꾸미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한번 태어나는 것이건 두번 태어나는 것이건 이 세상에 있는 생물을 해치고 동정심이 없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시골과 도시를 파괴하고 공격하여 독재자로 널리 알려진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마을에서나 숲에서나 나무 것을 훔치려는 생각으로 일을 취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빚이 있어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으면 당신에게 언제 빚진 일이 있느냐고 발뺌을 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얼마 안 되는 물건을 탐내어 행인을 살해하고 그
물건을 약탈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하시오. 증인으로 불려 나갔을 때 자신의 이익이나 남을 위해 또는 재물을 위해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 그를 천한 사람으로 하시오. 때로는 폭력을 써거나 또는 서로 눈이 맞아 친척 또는 친구의 아내와 놀아 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하시오. 가진 재산이 풍족하면서도 늙고 병든 부모를 섬기지 않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하시오. 부모 형제 자매 또는 괴물을 때리거나 욕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하시오. 상대가 이익 드는 일을 물었을 때 불리하게 가르쳐 주거나 숨긴 일을 발설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하시오. 나쁜 일을 하면서 아무도 자기가 한 일을 모르기를 바라며 숨기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하시오. 남의 집에 갔을 때는 용성한 대접을 받았으면서 그쪽에서 손님으로 왔을 때는 예의로서 보답하지 않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하시오. 바라문이나 사문 또는 걸식하는 사람을 거짓말로 속이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하시오. 식사 때가 되었는데도 바라문이나 사문에게 욕하며 먹을 것을 주지 않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하시오. 어리석음에 이끌려 변변치 않은 물건을 탐내어 사실이 아닌 일을 말한 어리석은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하시오. 자기를 내세우고 남을 무시하며 스스로 교만 때문에 비굴해진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하시오. 남을 괴롭히고 욕심이 많으며 인색하고 덕이 없으면 존경받으려 하며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하시오. 깨달은 사람을 비방하고 출가자나 제가 수행자들을 헐뜯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하시오. 사실은 성자도 아니면서 성자라고 칭하는 사람은 참우주의 도둑이여 그런 사람이야 말 가장 천한 사람이여. 내가 당신에게 말한 이러한 사람들 모두가 참으로 천한 사람이여. 날 때부터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여 태어나면서부터 바라문이 되는 것도 아니요 그 행위에 의해 천한 사람도 되고 바라문도 되는 것이요. 나는 한 사람을 예로 들겠으니 이것으로 내 말 뜻을 알아들으시오. 찬다라족의 아들이며 계백장 마탕가로 세상 알려진 사람이 있어서 그 마탕가는 얻기 어려워 세상의 지혜를 얻었소. 많은 왕족과 바라문들이 그를 섬기려 모여들었소. 그는 신들어길 더러운 먼지를 떨어버린 성스러운 길에 들어섰으며
탐욕을 버리고 범천의 세계에 가게 되어서 천한 대생 그가 범천의 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었소. 배달을 외는 자의 집에서 태어나 해나의 글귀에 친숙한 바람들도 때도 나쁜 행위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이와 같이 되면 현세에서는 비난을 받고 내세에는 나쁜 곳에 태어나오 신분이 높은 대생도 나쁜 곳에 태어나는 것을 비난받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 날 때부터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요. 날 때부터 바라문이 되는 것도 아니요. 오로지 행위에 천한 사람도 되고 바라문도 되는 것이요.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불을 섬기는 바람은 바라드 바자는 스승께 말했다. 훌륭한 말씀이십니다. 고타마시여 훌륭한 말씀이십니다. 마치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듯이 덮인 것을 벗겨주듯이 길 잃은 이에게 길을 가르쳐주듯이 또는 빛을 볼 것이다 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듯이 당신 고타마께 여러가지 방편으로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저는 당신께 기회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도를 닦는 수행자의 모임에 기회합니다. 당신 고타마께서는 저희들을 제가 수행자로서 받아주십시오. 오늘부터 목숨이 닿을 때까지 기회하겠습니다. 사물에 동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지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말실은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 채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잡일을 줄 생활을 간소하게 하여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살만한 비열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거나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치건 붉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경멸하여서도 안 된다. 남을 홀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곧
없을 것이다. 지랑야자가 말했다. 오늘은 보름 보살 날이다. 눈도 신밤이 가까워졌다. 자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스승 고타마를 만나러 가자. 설산야차가 말했다. 그의 마음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편히 안정되어 있을까. 그리고 좋아하는 것이나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그의 생각은 스스로를 자제할 수 있을까. 미라야차가 대답했다. 그분의 마음은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편히 안정되어 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이나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그분의 생각을 스스로 잘 자제할 수 있다. 설산야차가 말했다. 그는 주지 않는 것을 가지려 하지 않을까. 그는 살아있는 것을 죽이려 하지 않을까. 그는 게으르지 않을까. 그리고 그는 명상을 멈추고 있지 않을까. 지랑야차는 대답했다. 그분은 주지 않는 것은 가지려 하지 않는다. 그분은 산 것을 죽이려 하지 않는다. 그분은 게으르지 않다. 눈을 뜬 사람은 명상을 멈추지 않는다. 설산야차가 말했다.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 그는 욕설을 하지 않을까. 이간질하지 않을까. 쓸데없는 말 하지 않을까. 지랑야차는 대답했다. 그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분은 거친 욕설을 하지 않는다. 그분은 이간질하지 않는다. 그분은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 설산야차가 말했다. 그는 욕망의 쾌락에 빠지는 일은 없을까. 그의 마음은 혼탁하지 않을까. 마음의 방망에서 벗어났을까. 그리고 모든 사물 똑똑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을까. 설산야차는 대답했다. 그분은 욕망의 쾌락에 빠지지 않는다. 그분의 마음은 혼탁하지 않다. 모든 방황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모든 사물을 명확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 설산야차가 말했다. 그런 밝은 지혜를 갖추고 있을까. 그의 행동은 순수할까. 지랑야차는 대답했다. 그분은 밝은 지혜를 갖추었다. 그분의 행동은 순수하다. 그분은 온갖 번뇌의 때를 소멸해버렸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다시는 세상에 태어나는 일이 없다. 설산야차가 말했다. 성인의 행동과 말에 잘 나타나 있다. 밝은 지혜와 맑은 수행을 갖추고 있는 그를 그대가 찬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성인의 마음은 행동과 말에 잘 나타나 있다. 밝은 지혜와 맑은 수행을 갖추고 있는
살피고 영원히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처소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알라바카 야차가 밖에서 돌아와 스승에게 말했다 사모니여 나가주시오 좋다 친구여 스승은 나가셨다 또 야차가 말했다 사모니여 들어오시오 좋다 친구여 스승은 들어가셨다 야차가 말했다 사모니여 나가주시오 좋다 친구여 스승은 다시 나가셨다 또 야차가 말했다 사모니여 들어오시오 좋다 친구여 스승은 또 들어가셨다 세 번째 또 야차가 스승에게 말했다 사모니여 나가주시오 스승은 나가셨다 또다시 야차는 말했다 사모니여 들어오시오 좋다 친구여 스승은 들어가셨다 네 번째도 야차가 말했다 사모니여 나가주시오 그러자 스승은 대답하셨다 나는 더 나가지 않겠다 네 할 일이나 해라 야차가 말했다 사모니여 제가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내게 대답을 못한다면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당신의 심장을 찢은 뒤 두 다리를 붙잡아 긴 지석 한 건너로 내던지겠소 스승 대답하셨다 친구여 신앙마 범전을 포함한 세계에서 그리고 사문바람은 신인간을 망나한 모든 살아있는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내 심장을 찢은 뒤 두 다리를 붙잡아 긴 지석 한 건너로 내가 묻고 싶은 것이 있거든 무엇이든 물어보라 알라바카 야차는 스승에게 다음의 시로서 여쭈었다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어떤 가는 재산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선행이 안락을 가져옵니까 막 중에서 참으로 사는 것을 최상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스승 대답하셨다 이 세상에서 믿음이 어떤가는 재산이다 덕행이 두터우면 안락을 가져 진실이야말로 맛중에 마시며 지혜롭게 사는 것이 최상의 삶이라 할 수 사람은 무엇으로 생사의 것에 넣어
밝고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사람은 신앙의 힘으로 거센 흐름을 정진으로 바다를 건너며 겉면으로서 고통을 극복할 수 있고 지혜로서 완전히 맑고 깨끗해진다. 사람은 어떻게 해서 지혜를 얻습니까? 어떻게 해서 재물을 얻고 어떻게 해서 명성을 떨치며 어떻게 해서 친구를 사귀니까 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갔을 걱정이 없겠습니까? 성자들이 열반을 얻는 이치를 믿고 부지런히 배우면 그 가르침을 들으려는 열망에 의해 지혜를 얻는다. 적절하게 일을 하고 참을 성 있게 노력하면 재물을 얻는다. 성실을 다하면 명성을 떨치고 베품으로서 친구를 사귄다.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성실과 자제와 인내와 베품이 네 가지 덕이 있음. 그는 저 세상에 가서도 걱정이 없을 것이다. 만일 세상의 성질과 자제와 인내와 배품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널리 사모니 바라문에게 물어보라. 야차가 말했다. 무엇 때문에 다시 사모니라 바라문에게 널리 물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세상 때는 이를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분께서 알람 위에 살러 오신 것은 저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저는 남에게 베풀면 어째서 위대한 열매가 얻어지는가를 알았습니다. 저는 시골로 도시에서 도시로 돌아다니겠습니다. 깨달은 분과 진리의 위대함에 예배드리면서 걷거나 서고 앉거나 눕고 몸을 구부리거나 편다. 이것은 육체의 동작이다. 이 몸은 뼈와 힘줄로 연결되어 있고 살과 살가스로 시체도
얼마 전까지는 살아있는 내 몸뚱이와 같은 것이었다. 살아있는 이 몸, 언젠가는 죽은 저 시체처럼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알고 한 밖으로 몸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세상에서 육체의 욕망을 떠난 지혜로운 수행자, 죽지 않고 평화롭고 멸하지 않는 열반의 경지에 도달한다. 인간의 이 몸은 부정하고 악취를 풍김으로 꽃이나 향으로 은폐되어 있다. 그렇지만 온갖 오물로 가득 차 있어 여기저기서 그것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몸뚱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스스로 잘난 채 하거나 남을 무시한다면 그는 눈먼 소경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는가. 지난 데서 두려움이 생기 가정생활에서 더러운 먼지가 낀다. 그러므로 지남도 없고 가정생활도 없다면 그것이 바로 성인의 생활이다. 이미 도단 한 번 내의 싹을 잘라버리고 새로 심지 않고 지금 생긴 번뇌를 기르지 않는다면 이 홀로 가는 사람을 성인이라 부른다. 저 위대한 성인은 절대 평화의 경지를 본 것이다. 모든 번뇌가 일어나는 근본을 살펴 그 원인을 헤아려 알고 그것에 집착하는 마음을 기르지 않는다면 그는 참으로 상과 죽음을 뛰어넘는 절대 평화의 세계를 바라본 성인이다. 그는 이미 망상을 초월했기 미궁 속에 빠진 자의 무리에 끼지 않는다. 모든 집착이 일어나는 곳을 알아 아무것도 바라지도 않고 탐욕을 떠나 욕심이 없는 성인, 무엇을 하려고 따로 구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절대 평화의 세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알며 지극히 지혜롭고 여러 가지 삶을 더럽혀지지 않으며 모든 것을 버리고 집착을 끊어 해탈한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한다. 지혜의 힘이 있고 계율과 맹세를 잘 지키고 마음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 있고 명상을 즐기며 생각이 깊고 집착에서 벗어나 거칠지 않고 번뇌에 때가 묻지 않은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한다. 홀로 걸어가 게으르지 않으며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람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남에게 이끌리지 않고 남을 이끄는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한다. 남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거나 욕을 하더라도 목욕하는 강가의 기둥처럼 태어나고 육체의 욕망을 떠나 모든 잘 다스리는 사람 현자들은 그 성인으로 한다. 배를 짜는 북처럼 곱고 편안하게 서서 모든 악한 행위를 싫어하고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는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스스로 자제하여 악을 행하지 않고 젊었을 때나 중년에어서도 자신을 억제한다. 그는 남을 괴롭히지 않고 남한테서 괴로움을 받지도 않는다.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남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새 음식이거나 먹던 음식이거나 또는 먹고 남은 찌꺼기를 받더라도 먹을 것을 준 사람을 칭찬하지 않고 화를 내어 욕하지도 않는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성의 접촉을 끊고 어떤 젊은 여자에게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며 교만하지도 태만하지도 않은, 그래서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세상을 잘 알고 최고의 진리를 보고 거세 흐름과 바다를 건넌 사람. 속박을 끊어버리고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으며 번뇌의 때가 묻지 않은 사람. 현자 그를 성인으로 안다. 출가한 이와 집에 있는 이는 거처와 생활 양식이 같지 않다. 집에 있는 이는 처자를 부양하지만 계율을 잘 지키는 이는 무엇을 보아도 내 것이라는 집착이 없다. 집에 있는 이는 남의 목숨을 해치고 절제하기 어렵지만 성인은 자제하고 항상 남의 목숨을 보호한다. 마치 하늘을 나는 목이 푸른 공작새가 아무리 애를 써도 백조를 따를 수 없는 것처럼 집에 있는 이는 속을 떠나 숲속에서 명상하는 수행자에게 미치지 못한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지상에 사는 것이건 공중에 사는 것이건 다들 기뻐하라.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내 말을 들으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귀를 기울이라. 밤낮으로 재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들을 지켜라.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그 어떤 부라 할지라도 천상에 뛰어난 보배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완전한 스승에게 견줄만한 것은 없다. 이 뛰어난 보배는 눈뜬 사람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마음의 통일을 얻은 스승은 분대와 욕망과 죽음이 없는 진리에 도달한다. 그 이치와 견줄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뛰어난 보배는 그 이치 속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가장 뛰어난 부처가 천탄에 마지 않는 맑고 고요한 마음에 앉아 사람들은 빈틈없는 마음의 안정이라고 한다. 이 마음의 안정과 견줄만한 것 아무것도 없다. 이 뛰어난 보배는 그 이치 속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착한들이 칭찬하는 여덟 지위를 가진 사람은 이러한 내 쌍의 사람이다. 그들은 행복한 사람의 제자이며 베품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베푼 사람은 커다란 열매를 얻는다. 이 뛰어난
대한 보배는 성단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고타마의 가르침에 따라 부정결심으로 부지런히 일하고 욕심을 버리면 죽음이 없는 곳에 들어가고 도달해야 할 경지에 이르며 평안의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보배는 성단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성문 밖에선 기둥이 땅속 깊이 박혀 있으면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성스런 진리를 관찰하는 착한 사람은 이와 같은 나는 말한다. 이 뛰어난 보배는 성단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깊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말씀하신 거룩한 진리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 어떤 건 저다란 잘못에 빠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덟 번째 생존을 받지 않았나. 이 뛰어난 보배는 성단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자신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견해와 의심과 형식적인 신앙, 이 세 가지가 조금 남아있다 해도 진리를 깨닫는 순간 그것들은 사라진다. 그는 네 가지 약한 곳을 떠나 여섯 가지 큰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는다. 이 뛰어난 보배는 성단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또 그가 눈과 말과 생각으로 사소한 나쁜 짓을 했을지라도 그는 그것을 감출 수가 없다. 절대 평화의 세계를 본 사람은 감출 수가 없다. 이 뛰어난 보배는 성단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초여름에 더위가 숲속의 나뭇가지에 꽃을 피우듯이 눈뜬 사람은 평화를 이루는 방법을 가르치셨다. 이 뛰어난 보배는 눈뜬 사람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뛰어난 것을 알고 뛰어난 것을 주고 뛰어난 것을 가져오는 위 없는 이가 어떤 가는 진리를 설했다. 이 보배는 눈뜬 사람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묵은 업은 이미 다 했고 새로운 업은 이제 생기지 않는다. 그 마음은 미래의 생존에 집착하지 않고 집착의 삭을 성장을 원치 않는 현자들은 등불처럼 꺼져 혈만에 든다. 이 뛰어난 보배는 성단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여 지상에 사는 것이 공중에 사는 것이 신과 인간이 다 같이 섬기는 완성된 눈뜬 사람에게 예배하자. 행복하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 지상에 사는 것이건 공중에 사는 것이건 신과 인간이 다 같이 섬기는 완성된 생간에 예배하자.